25m까지 쭉쭉 내려갔어요. 25m 그때부터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한쪽이 안 뚫려요. 이렇게 코로 팍팍 푸는데 여기 이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자꾸 안 뚫리는 거예요. 계속 그래서 압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아, 안 되겠다. 그냥 참고 한번 좀만 더 내려가 보자. 참을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 게 그때 약간 제가 멘붕이 온 거예요. 약간 제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, 이제 올라가는데. 사실 정글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에서 좀 몇 번 같이 훈련에 참가를 했었거든요. 평소와는 아주 다르게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안면 부위에서 공기방울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되면서 분출이 되고 있더라고요. 올라오셔서 수면에서 약간의 균형 상실이 발생이 됐고 이거를 그 프리다이빙에서는 LMC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그 운동 제어 능력 상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거는 수영장에서도 주로 빈번하게 발생이 된 거고요. 내려갔는데 거의 깊이 다 갔는데 아 거기 가려고 하다가 이퀄라이징이 한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2m 남겨놓고 도저히 안 돼 욕심 부리지 말자고 돌아서서 올라오는데 점점 어지러운 거야. 유성재 한 번 나. 생각했던 것보다 한 진짜 6, 7m를 더 한 거예요. 근데 한 팔만 더 딱 짚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야. 근데 그때 내가 정신을 놓은 게 아니고 죽어도 기절하는 죽어도 기절하는 해갖고 기절하는 근데 훨씬 네. 좀 많이 해야 25m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25m 그 다음에 28.5 강사가 건진 거죠. 지금도 제 눈에는 아주 상생하게 남아있습니다. 그 상황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조금 약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뭐랄까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순간이라고 할까요. 병만족장이 그렇게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은 정말 시청자분들께 가능한 한 생생하게 좀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도전 자체로도 큰 의미가 된 28.5m 기록. 그렇게 병만족장의 자신과의 싸움은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끝이 났습니다. 바다는 여기까지입니다.